다세대주택에선 생활소음부터 노래소리, 대화소리 등의 각종 층간소음들이 빈번히 발생해 입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 가운데 한 아파트에선 신음소리로 테러당했다는 주민이 경고문을 부착한 사진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승강기에 붙은 메모입니다. 층간소음을 시간별로 기입해놓은 입주민은 신음소리 테러를 당하고 있다며 애로영화를 찍으시는지 너무 불쾌하다. 공동생활의 기본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다 라고 주의를 주는데요. 해당 주민의 층간소음이 상당했던지 그 옆에 다른 주민 또한 불만을 표합니다. 메모에는 대체 저 집 몇 호냐, 집에 아이들이 없어서 무개념 행동을 하냐고 지적하는데요. 이어 부부생활은 자유지만 제발 이웃집에 피해주지 말라며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할 거면 아파트에 살 자격이 없으니 이사 나가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듣기만 해도 나부끄러워지는 신음소리 테러는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소음이라는데요. 과거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관계 소리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며 특히나 여성의 목소리로 나 미칠 것 같다 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너무나도 불쾌하다는 호소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층간소음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냥 소리를 질렀나 보네, 배려심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간에는 39dB, 야간에는 34dB부터 층간소음으로 간주한다는데요. 통상적으로 어른의 발 뒤꿈치 소리가 40dB 정도,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50dB 정도로 알려졌습니다.